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푸른의 울트라 스트릭트 파이터 4, 푸른의 랩스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들리시는 이 배경음악,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띠입 따띠입 따띠입 띠입. 자, 오늘도 저 푸른과 함께 5경기 깔끔하게 실기 영상 같이 따라오시죠. 오늘은 조금 컨셉 잡고 한 캐릭터만 하기야. 예전에도 한 캐릭터만 하겠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죽거나 살거나 그것은 다 운. 어이구 이씨, 이건 이 운에 달렸다고 하려고 했는데 첫 판부터 뭔가요 이게. 야 이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다. 자, 신도림에서 펼쳐지는 엘레나 대 엘레나. 엘레나도 와, 둘 다 힐링이야. 자, 힐링합시다. 새 친구를 찾는답니다. 예, 저도 새 친구를 찾고 있지 말입니다. 자, 신도림 밑에서 펼쳐지는 예, 친구 사귀는 게임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 4예요. 자, 교복이네요. 교복은 아, 정말 이거 도발 한번 날리고 싶다. 야, 슬라이딩 쓰지 말고 하자. 아, 자, 이거 이트제 뭐지? 잘하는데 잠깐만, 잘하는데 아, 이러지마 저거. 아, 잠깐, 힐링도 못 썼어. 잠깐만, 아, 이거 라이너 혼돌로 죽어. 아, 야, 이거 내가 당한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자, 슬라이딩 둘다 깔아줘. 오, 라이너 하자. 이것을 잡고요. 라이너 하나 둘 까닥. 와, 저거를 스크래치로 잡냐. 와, 자, 힐링. 잠깐만. 어,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중단 슬라. 오씨, 뒤잡으시고요. 아, 안돼. 잠깐만, 플레이어 기다려. 와, 이거 내가 렉 건 거잖아. 야, 안 돼요, 안 돼요. 잠깐만. EX 스크래치! 자, 안 된다. 이 사람들 막 비비고 있다, 지금. 제가 지금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살아봅시다! 됐어요. 기회는 남아있어. 아, EX 말렸을 걸 그랬나. 아, 야, 첫 펌프도 뭐죠 이거? 아, 친구 같다는데, 아,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 어렵다 엘레나. 엘레나 어렵다. 자, 첫 판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두 번째 판 녹색 방 들어오는 거를 매 눈으로 찾아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도대체 사노인께서는 어떻게 이 캐릭터를 재조명하셨는지 참 신기하기만 할 뿐입니다. 사실 엘레나가 처음 나왔을 때 아, 저 휴고야, 왜 그 엘레나를 여러 번 테스트해본 유저로서는 저기 북미의 저스틴 몽이 예전에 한번 이거 잡고 조금 연습을 했었고요. 요즘 더 간간히 한다고 합니다. 또 누구지? 사코노코 엘레나. 그 다음에 또 누구였나?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여튼 엘레나 되게 참 희한한 캐릭터예요. 지금 아직까지 뭐 약간 버그 판정 같은 걸로도 악명이 높긴 한데요. 다음에 약단권 같은 경우에는 안 맞아. 앉아있으면 안 맞는데요. 자, 오우씨, 여기 잡히네. 스크래치 휠, 스크래치 휠, EX 스크래치 휠. 자, 잡아주고요. 하, 이 순간에 전화가 오다니. 자, 아쉽지만
조금만 이따 전화 걸게요. 아 오지마. 힐링! 자, 인상 힐링이죠. 힐링 합시다. 도발 주다! 자 스케 트윗! 안 잡죠? 제가 잡습니다. 자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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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슬라 준비 뭘 슬라 안되네요. 이거는 일단 뒤잡아주고요. 인드빌 잠깐 잡아줍시다. 먼저 그게 대충해서 걸릴 타이밍이었어. 자 익스 말렛 아이고야 벽 찍고 박수는 아니네. 익스 스키 트윗 가방 올리고요. 자, 아 잡혔다 이거 캐츄. 자 공중에 1mm라도 떠있는거 있으면 다 잡아버리는 큐브입니다. 꽝. 자 울코미 찾 어? 안 찾네. 스케트윌 오우씨 안돼. 자 자 일단 넘어져서 무조건 힐링 써줍니다. 있지 하나 이제 오케이. 아 콤보가 안들어갔네요. 하나 둘 가뎀. 자 이거 혼 뒤로 잡아주고요. 중단 국가 잡아 줍시다. 오케이 땡큐. 다닥 윈드윌. 어 이게 울컴 찼네요. 조심합시다. 자, 중단. 와 아무 뭐 아무런 아니요 아무런 아니요 아무런 아니요. 와 와 레리어트 세이빙. 자 슬라이딩 준비해주고요. 짱 올 잡아 줍시다. 둘, 짝! 아야, 아, 오케이, 가닥! 뒤로 잡아주고요. 아, 잡으러만 하시는구나. 오유! 문설트! 자, 공중으로 뛰면 라이더 한테로 하고, 스케치보다는 뛰어주시면, 아하, 일단 슬라이딩 먼저 갑시다. 중단! 아! 익사머. 스케치!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이럴 게 아니다. 힐링을 써야죠. 자, 캔슬하고요. 오케이. 중단. 울컴 1번이야. 울컴 1번이야 이 세상에. 아 난 2번을 장착하려고 쓸렸어요. 오케이 잠깐만 나는 스케치비를 쓴 거거든요. 아 저거 진짜 너무한다. 잠깐만 이거 뺄 대신은 피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숨 넘어가는 힐링이냐. 아 감자를 먹으면 강해진다고요.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휴고 선생님. 아 이럴 수가 없다. 아 정말 온몸에 막 줄이를 비틀게 되는 이 줄이 플레이. 아 오늘 컨셉을 잘못 잡았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잡은 거 중간에 포기할 순 없잖아요. 아 엘레나 아 한번 해봅시다. 힐링으로 구원받을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게임이네요. 어우 씨 엘레나 한 번도 안 써봤네. 어떻게 싸워야 되지? 원거리 견제? 안전 상발로 대공? 스크래치. 아우 이거 기습적인 플레이 말고는 아 일단 게임이 영롱 때문에 기상 리버설을 뭉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렛으로 기습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어쨌든 중간 진짜 중환한 이지를 엄청나게 미친듯이 파워풀하게 거는 수밖에 없겠는데. 아 이거 자 처음부터 뛰고 시작합니다. 잡아주고 아 이거 아 이렇게 맞죠 우리. 아 영감님 우리 뒤지지 말자고요. 슬라딩 자 슬라 꽝. 아하 아 일단 힐링 붙이고요. 슬라이딩 아, 이엑스 콤보 안 들어갔네. 체력을 다 50까지 깎아놓는데 저 희망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아까 3라운드에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미친 짓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미친 짓이었어. 아 왜 역 같은데. 잡아주고요. 딱 따닥 오케이 두 번 잡아주고 자 말레 준비합시다.
하나, 둘, 가다. 점프. 오케이, 좋아요. 슬라이딩. 아, 딱 슬라이딩이 안 나오네. 잠깐만, 나 슬라이딩 썼다고요. 슬라. 진짜 커맨드가. 아, 잠깐 이런 미친 짓. 오케이. 하나, 둘, 따닥. 아, 잠깐, 내가 생각해보니까 중단을 한 번 났었네. 중단! 슬라! 오케이, 와, 이거. 아이고야, 뽀로로 나간 라이너 혼 때문에 살았습니다. 일단 리더도 이렇게 좀 버텨냈고요. 걔네 슈콤이 거의 다 차가니까 조심 확인합시다. 자, 슬라이딩, 아니다, 슬라이딩으로. 간을 못 보겠다. 아, 아, 아. 자, 중단. 슬라. 오, 이거 안 돼. 감사합니다. 슈콤을 안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슬라. 스페츠 휠. 하나, 둘, 자. 가자. 오. 아유, 황하 한번 쓰든가. 아니다, 황하 안 쓰고 저기서 제발. 아, 나 일단 뒤잡기를 노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 오케이. 그리고 아, 그냥 울콤 써야 돼. 아니다, 그러면 울콤 1병이 나온다. 그러면 안 되니까 조심. 오케이. 아, 아, 이러지 맙시다. 짜잔. 아. 아, 결국은 힐링 쓸 타이밍을 못 썼네요. 아, 못 잡았네. 아, 부끄러워하래. 부끄럽다. 아, 이런 고통받는 엘레나라고 내가 참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작한 거 그쵸 맺어봐요 저. 아, 호스텔이 싫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뭐지? 핑도노핑이었잖아요. 이리 마세요. 티아 플라테, 아이고, 진짜 평소 같았으면 티아 플라테하고 싸우고 싶은데. 저거는 단이나 포이진이나 다른 거, 주캐로. 주캐 갔을 때야 되고. 지금은 엘레나. 포이진 엘레나. 여기도 어렵다. 장풍을 많이 쓰면은 엘레나가 할 게 없어요. 토키도 스테이지에서 벌어진 포이즌과 엘레나의 숨막히는 매치. 아, 정신이 없네요. 지금 이 몇 판, 네 판째인가요? 다섯 판째인가요? 잡아주고, 오케이. 땡. 따닥. 자, 윈드빌. 다시 한 번 더. 중간. 아, 야야야. 이리 와요. 슬라. 오케이, 잡아주고 땅땅 따당 좋다. 익스. 하나, 둘. 땡큐 카운터. 자, 마이너스 스매시 땅. 어이구야, 뒤로 잡혔네요. 아직까지 울컴 안 잤어요. 자, 빽빽빽빽 무조건. 자, 기체롭시다. 아이, 야근치 말고. 됐어요. 일단 길을 찾고 울컴 찾고. 난 캔슬했군요. 오케이. 자, 장풍을 쓰면은 라이너 혼으로 갑니다. 오몰 말렛 따닥 딱 키오. 자, 중단. 아, 드디어 힐링이 빛을 보나요.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슬라이딩 빡빡빡빡. 미친듯이 슬라이딩 하자. 중단. 다시 한번 슬라이딩. 네, 라이너 혼 갑시다. 지나가겠습니다. 둘, 셋! 지나갑니다. 빵! 오, 이구야! 가드! 자, 쏘레! 장풍! 와! 잡아주면은? 힐링! 좋습니다. 일단은 다 했어요. 가야 될
돌린다 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장폭이 슬라이드를 피해준다. 헐! 뷰어! 빵! 스크래치! 아이고 둘 셋! 일단 딱! 자 이번엔 캔슬합시다. 자 장폭 쓰면은 잡아주고요. 하나 둘 다섯. 아 아이고야 이러면 안되죠. 아 왜 엮었는데. 빨리 스페시. 아 이거야 빨리 스페시. 아 차. 야 여기서 제발 슬라이딩. 야 이거 어렵게 이겼습니다. 드디어 힐링으로 한번 구원 받을 날이 오네요. 어 살았다. 업로드 네. 자 이제 랩스파 마지막 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패패 승승승까지는 아니라도 패패패 승승까지는 해줘야죠. 녹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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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첫 방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네요. 엘레나와 누가 대전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자 캐릭터 셀렉트 창이 펼쳐졌습니다. 엘레나 첫자 로드. 아 또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매치요. 원거리에서 싸울 거 아니에요 로즈는. 장풍은 슬라이드를 한번 뚫어보고요. 일루전 스파크. 아 점프하면 안되고 아니다 엘레나의 점프라면 혹시 왜 보통 로즈가 장풍 쓰고 상대방이 앞점프를 유도한 다음에 일루전 스파크를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엘레나의 점프가 되게 높으니까 조심하자고요. 아 야 나 중단을 썼다고. 중단을 썼다고 슬라 딱 스케치 뷰야 캔슬. 아 이거 잡으시면 두 번 잡으시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자 스케치. 아이고야 라이너 혼 슬라 슬라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나이스 오멀 아레스 잡아주고 따닥 아 원래 여기서 울콤이 쳤으면 울콤을 썼어야 돼요. 저기 링크스테일이 링크스테일로 상대방 하단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부터가 진짜더라고요. 엘레나가 자 붙습니다. 나영원 슬라 또 가야죠. 그 다음에 중단 찍어주고 다시 슬라 갑니다. 아이고 안맞네. 스케치 스케치 오 야 이게 딜캐한데 잡아줍시다. 딱 자 일단 말렛 준비. 익스 말렛 딱 와이브야 뒤로 잡아주고 자 풀로 김어치 땡큐 안 맞죠. 자 장풍 오면은 하나 둘 가자. 장풍이 올 것 같았는데 장풍 너무 일찍 썼어요 슬라이딩을. 자 지나갑니다. 안돼 안돼 장풍 울컹 쳤죠. 뒤로 어이구야 아 안된다 너무 뻔했다 인간적으로. 네, 장풍을 한번 썼을거예요. 오우 잡다 됐다. 야 솔 자 김어치에서 울컴 세번 지나갑니다 중간으로 지나갑니다. 눈치 싸움이에요 눈치 싸움. 아우 자 한 번에 구원을 세 번 받았습니다. 한 라운드에 힐링 세 번. 이게 진짜 엘레나의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힐링이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크게 주목을 받는 울콤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의외성이라는 그러니까 격투 게임에서 체력을 회복한다는 그런 컨셉 자체가 되게 독특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브레이브 댄스보다 힐링을 더 많이 쓰게 된 이유가 힐링으로 체력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체력으로 보통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실피만 남아도 역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도 있고 또 울콤이 울콤으로 체력을 채웁니다. 또 채운 체력을 바탕으로 울콤을 또 채웁니다. 또 리벤지 게이지를 채워서 다시 울콤을 씁니다. 이렇게 계속 몇 번 반복해서 1000이라는 체력이 아닌 1200, 1300이라는 체력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이 엘레나 보니까. 그래서 이 힐링의 포텐셜이 굉장히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판 엘레나로 컨셉 잡고 플레이 해봤는데 조금 더 고통받지 않으셨을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다음부터 컨셉 잡고도 한번 연습 좀 더 하고 올게요. 어떻게든 콤보 연결은 하고 해야지, 안 그래요? 조금 재밌는 캐릭터긴 합니다, 확실히. 아직까지 제가 뭐 심리전 걸고 중화단 이지선다 걸고 그렇게는 실제 경기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뭐 하다보면 되겠죠 뭐, 언젠가는. 자,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늘 그랬듯 네이버 카페 4, 스트리트 파이터 4, 부산동호회 캡콤, 아니 루리웹 캡콤 대전 격투게임 게시판, DC 인사이트 격투게임 갤러리, 오늘의 유머 게임 프로만 게시판, 네이버 카페 스트리트 파이터 4 아레나 이렇게 있고요. 트위터 계정 푸나이, 유튜브 계정 푸나이, 홈페이지 usf4.co.kr 계속해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컨셉, 색다른 영상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제발.